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D7스 코드폼의 이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D7스 코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엄지손가락으로 6번 선은 뮤트를 하시고요. 1번 줄부터 4번 줄까지 스트럼 하시거나 5번 줄까지도 스트럼 하셔도 됩니다. 6번 줄을 엄지로 뮤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6줄 다 스트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한 프렛을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 1, 2, 3번 선은 한 프렛씩 이동이 가능한데 4번 선, 5번 선은 개방음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죠. 이때는 왼손 운지를 3번, 2번, 4번 손가락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는 4번 선 1프렛, 5번 선 1프렛을 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6번 선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가 이제 D샵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또는 E플랫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프렛으로 이동을 하시면 E7스 코드. 세 번째 프렛으로 이동하시면 F7스 코드. 6번 줄까지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4프렛으로 이동하면 F샵 세븐스 코드 또는 G플랫 세븐스 코드. 다섯 번째 프렛으로 이동하면 G7스 코드. 자, 그래서 코드음이 바뀌는 거는 4번 선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4번 선 개방음이 D, 1프렛이 D샵, 2프렛이 E, 3프렛이 F, 4프렛이 F샵, 5프렛이 G. 반대로 가면 5프렛이 G, 4프렛이 G플랫, 3프렛이 F, E플랫이 E, 1플랫이 E플랫, 개방음은 D.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코드들도 유용하지만 초보자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께 처음에 가장 유용한 코드가 D샵 세븐스 코드 또는 E플랫 세븐스 코드입니다. D샵 세븐스 코드나 E플랫 세븐스 코드를 바코드 형태로 누르시면 6프렛에서 바를 짚으시고 3, 4번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셔야 되죠.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의 코드에 해당합니다. 좀 낮은 소리를 내고 싶은데 너무 올라가면 다른 코드하고 좀 조화가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전에 배웠던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코드폼도 있죠. C7스 코드폼. 자, 이것도 D샵 세븐스 코드 또는 E플랫 세븐스 코드죠. 지금 화면에 있는 가운데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세 번째 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의 D샵 세븐스 코드 또는 E플랫 세븐스 코드를 알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코드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